장면을 보면 자 얼굴이 찌푸려지시죠. 네, 주로 여성분들 많이 그러시고요. 그게 바로 이제 우리의 공감 능력입니다. 나는 이 정도 가지고는 나는 레몬 원래 좋아하는데 그러면 이제 조금 어린 사람이 이런 걸 하면은 조금 더 공감이 예, 되죠. 이 정도 공감됩니까? 네네. 좀 더 상상을 공감의 상상을 해볼까요? 네, 그냥 보기만 해도 짜증나죠. 네, 그리고 귀에서 무슨 소리가 들리죠. 네, 그리고 다시 보면 다시 또 소리가 들리고요. 네, 안 들려도 귀에선 들리죠. 네, 자 여성분들이 훨씬 더 이런 소리에 이제 민감하거든요. 이번에는 이제 남성분들에게 민감한 상황들을 네. 이게 미국 사람들이 너샷이라고 부르는 장면인데요. 얼마나 공감을 잘 하는지 그 공감 주수 실험할 때 자주 사용하는 그런 동영상입니다. 네. 왜 우리는 이런 장면을 보면서 우리가 비명을 지르고 왜 우리가 엉덩이에 힘을 주는 걸까요? 네. 자, 이걸 보기만 해도 아프잖아요. 예, 이런 일은 인간만이 할 수 있다고 예, 생각되는 거죠. 자, 그 사실 공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다른 사람이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 내가 그걸 보면서 다른 사람의 입장이 되어보고 다른 사람이 그 입장에서 겪을 감정을 이해하고 그 사람의 그 상황에서의 판단을 우리가 미루어 유추하고 예측하는 일, 이거는 굉장히 고등한 일입니다. 보통의 인간도 잘 못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점점 지위가 높아지고 내가 굳이 공감할 필요가 없는 상황일 때 더 그렇습니다. 네. 회사에 가보세요. 상사가 얘기할 때 아랫사람은 고개를 끄덕이지만 부하가 이야기할 때 윗사람은 고개를 끄덕이지 않습니다. 네. 내가 공감을 하고 있다는 걸 보여줘야 되는 상황일 때 우리는 공감하려고 애쓰고요. 공감할 필요가 없다고 느낄 때 공감하지 않는 거예요. 그만큼 공감이라는 건 내 뇌에 많은 리소스를 쓰는 작업인 겁니다. 근데 굉장히 역설적이게도 아랫사람은 공감 능력보다 실제로 주어진 일을 잘하는 게 중요한 상황이고요. 위에 많은 사람들을 조정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일수록 공감을 더 많이 해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리더들의 공감 결핍 증후군 이게 사회적 이슈가 되는 거죠. 공감하지 못하는 사람을 보면 아, 저 사람은 인공지능처럼 일하고 있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이 잭 갤런트라는 사람은 신경과학 분야의 슈퍼스타입니다. 이 사람이 왜 슈퍼스타가 됐냐 하면 펑셔널 MRI 안에 사람을 눕혀놓고요. 보시는 것 같은 영화 비디오 클립을 보여주고 이 시각 정보를 처리하는 동안 뇌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를 레코딩해서 그 데이터를 분석해서 이 사람이 무슨 영상을 봤는지를 재현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예. 이게 보여준 동영상이고요. 왼쪽에 있는 영상이요. 오른쪽에 있는 영상이 그 뇌활동으로 재현한 동영상입니다. 유튜브에 수많은 동영상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볼 때 뇌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잔뜩 아카이브를 만들어 놓으면 이렇게 이미지를 볼 때 뇌에서 벌어지는 일을 우리가 유추할 수 있습니다. 색깔이 좀 다른데요. 우리가 컬러를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둘 사이에 색깔 처리를 하는 건 색깔이 비슷해지는 건 제 생각에는 10년이면 아마 충분히 될 겁니다. 문제는 해상도가 좀 떨어지죠. 근데 해상도도 아마 지금이 이 연구가 최초의 연구라는 걸 생각해 보시면 앞으로 20, 30년 후에는 굉장히 정교한 해상도로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걸 영상으로 재현할 수 있다. 동영상으로 저장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가능하다는 얘기는 여러분들이 눈을 감고 뭔가 상상하시잖아요. 그러면 본 것만큼은 아니지만 여러분의 시각 피질이 활동을 하는데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속으로 상상한 내용을 동영상으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게 가능하다는 얘기는 여러분들이 밤에 잘 때 꿈을 꾸잖아요.
꿈꾸고 있는 동안 시각 피질이 막 활성화되는데 그걸 레코딩을 하면 여러분들의 꿈을 동영상으로 기록해 둘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굉장히 운이 좋아서 야한 꿈을 꾸면 네. 우리 모두는 창작자가 되는 네. 그런 이제 시대가 올 수도 있는 거죠. 자, 근데 이 사람이 올해 4월 말에 네이처의 표지를 장식하는 또 한 편의 논문을 썼습니다. 이번에는 좀 더 고해상도의 펑셔널 MRI 뇌 영상 장치 안에다가요 사람을 눕혀놓고 이번에는 말을 들려줍니다. 예. 라디오 소리를 들려주고요 소설책을 읽어줘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허먼 멜빌의 모비딕을 읽어주는데 바다 어디에도 고래의 흔적은 보이지 않았다. 소녀는 바다를 고래를 찾기 위해 물끄러미 바다를 쳐다보았다라고 읽어주는데 바다 어디에도 고래의 흔적은 하는데 갑자기 여기가 막 액티베이션이 되는 거예요. 막 이상한 반응을 보여요. 그래서 소녀는 고래를 찾기 위해 하는데 또 여기가 막 이상한 활동을 보이는 거죠. 아 그러면 고래라는 단어 혹은 그 개념이 여기 저장되어 있나 보다라고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겠죠.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평소 사용하는 단어가 뇌에 어디에 저장되어 있는지를 이 사람이 그 맵을 그리는 데 성공한 겁니다. 예. 우리가 문명권이 사용하고 있는 단어의 수는 약 6만 5천 단어 정도 되지만 우리가 평소의 일상에서 쓰는 단어는 여성의 경우에는 한 5, 6천 단어 정도 되고요. 남성의 경우에는 한 4천 단어 정도 되고요. 남성이 결혼을 하면 1,800 단어 정도를 네,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제 주로 우리가 사용하는 이 1,800 단어에서 2,500 단어 정도 되는 이 단어들이 뇌에 어디에 저장되어 있는지를 이렇게 맵을 그리는 데 성공한 겁니다. 자, 이것이 가능해졌다는 얘기는 좀 더 상상력을 더해 보면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뇌파를 측정하는 모자만 쓰고도 뇌의 활동을 측정하면 여러분들이 속으로 생각한 내용을 이렇게 말풍선으로 글로 표현 가능하다는 얘기겠죠. 근데 이 연구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된 사실이 뭐냐 하면 사람의 뇌가요 단어를 저장할 때 비슷한 개념의 카테고리를 묶어서 그렇게 뭉치로 저장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가구다 그러면 아, 그 가구라는 카테고리 안에 있는 뭐 책상, 의자, 책장 뭐 침대, 아 침대는 가구가 아니네요. 뭐 다른 여러 가구와 관련된 단어들을 한쪽에 모아서 저장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가구와 관련된 단어를 이야기할 때 비슷한 단어들을 빨리빨리 인출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효율적으로 대화할 수 있고요. 다른 사람들과 비슷한 단어, 비슷한 연상들을 해야 서로 대화가 잘 되고 그 그룹 안에 낄 수가 있어요. 당신 바다 하면 뭐가 생각나? 해변, 갈매기, 상어, 새우 이래야 우리가 대화가 되는 거죠. 너 바다 하면 뭐가 생각나? 그랬을 때 스컹크? 그러면 아 얘는 또라이구나. 내가 얘 곁에 있으면 얘가 이상한 행동을 나한테 할지 모르니 예, 얘를 우리 그룹 안에 껴주지 말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일부러 많은 그룹 안에 끼기 위해서 비슷한 언어들을 써요. 예. 대표적인 예가 연인들이 말투가 비슷해지고 사용하는 단어, 어투가 비슷해지는 거 여러분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네, 혀가 짧아지고 네. 그런데 그런 것처럼 우리가 사용하는 단어를 비슷하게 쓰므로써 그룹 안에 끼고 싶어 하는 거죠. 근데 가슴 아프게도 창의적인 순간에 뇌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를 보면 세 가지 중요한 결과가 있어요. 하나는 우리 뇌의 안테리어 수피리어 템포럴 자이러스라는 곳이 활성화가 돼요. 여러분들은 이 영역을 외워두실 필요가 있어요. 이 영역은 우리가 산책을 할 때 활성화되는 뇌 영역입니다. 나른한 일요일 오후 누워서 이런저런 공상을 할 때 활성화되는 뇌 영역입니다. 한마디로 멍 때릴 때 활성화되는 뇌 영역이에요. 우리가 무슨 질문의 답을 얻기 위해서 막 열심히 사고할 때도 좋은 몰입을 통한 목적적 사고를 할 때도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나오지만 이렇게 별 생각 없이 이런저런 공상을 할 때 불현듯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는데 이 영역이 그런 행동들을 관장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요일 나른한 오후에 집에서 뒹굴뒹굴 거릴 때 부모님이 야 허송세월하지 말고 뭐라도 해! 그러면 어머니 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위해서 안테리어 스피리오 템포럴 자이러스를 액티베이션 시키고 있습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이야기하시면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단어를 외워두실 필요가 있고요. 네. 자, 이 영역이 하는 일 중에 하나가 여러 영역들이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필요할 때 관여되는데 특히나 평소에 신호를 주고받지 않던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영역이 신호를 주고받을 때 좋은 아이디어들이 많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예. 이건 뭘 얘기해 주는 거냐 하면 아주 역설적이게도 우리 뇌는 생존에 필요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비슷한 단어들을 묻고 효율적으로 반응하고 다른 사람과 특히 이질적으로 보이지 않고 예, 그냥 잘 어울려 지낼 수 있는 구조로 뇌가 이루어져 있어요. 근데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내려면 그런 상황에서 평소에 연결되지 않던 멀리 떨어져 있는 일을 힘겹게 연결해야 되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식이라는 아주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예측 가능한 보편적인 행동을 통해서 사회성을 강화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억지로 전혀 상관없는 걸 연결해서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혁신을 이루고 사회적 가치를 만들어내는 이 굉장히 모순된 행동을 할 수 있도록 뇌가 구조화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언가 인공지능을 새로 만든다면 이런 일들이 벌어져야 되는데 지금의 인공지능은 아주 상식적인 사회적 활동도 어렵고 그 안에서 남들과는 완전히 다른 상관없는 개념들을 잇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는 이런 일도 아직은 쉽지 않다는 이야기죠. 지식을 저장하고 다시 인출해서 활용하는 일까지는 할 수 있지만 그것을 잘 이해하는 일 인공지능은 아직 잘 못하고요. 새로운 환경에 그걸 적용하는 일 아직 잘 못하고요. 그걸 논리적으로 잘 분석해서 그걸 바탕으로 상관없는 개념들을 이어서 새로운 완전히 새로운 개념을 만들어내고 그것이 기존의 데이터가 말해주지 않는 가치 전복적인 사고는 아직은 더더군다나 어렵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장 어려운 건 무엇이냐? 아직 얘네들이 자기 인식을 못하고 있어요. 네. 자기 자신을 아직 잘 모르고 있는 거죠. 인간이 나 자신을 인식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이제 조금씩 이해하게 됐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의식은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의식을 갖고 감정과 욕망을 가져서 나 자신을 인식한 다음에 살아야겠다는 욕망을 갖고 그 살아야겠다는 의지에 가장 방해가 되는 인간에게 적대적 감정을 가져서 인간을 멸종시켜야지 라고 생각해서 우리가 멸종하면 어떡하지? 라고 두려워하실 필요가 아직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의식, 감정, 욕구 이거는 굉장히 하등한 기능인 것처럼 보이지만 진화적 스케일에서 보자면요 수십만 년 동안 정교하게 그 회로가 다듬어지고 만들어지면서 우리 모두가 의식과 감정과 욕구를 갖게 됐어요. 그래서 언어와 수학이라는 신생 능력은 쉽게 이해해서 컴퓨터에 넣어줄 수 있었지만 아직 이렇게 고등한 의식, 감정, 욕구는 아직 컴퓨터에게 넣어주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SF 영화를 보시면 그런 걸 가진 인공지능이 어떻게 등장합니까? 많이 만들다 보면 우연히 실수로 만들어질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고급스러운 기능은요 우연히 실수로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우연히 실수로 만들어질 확률은 어느 정도냐 하면 원숭이를 앉혀놓고 타자기를 놓은 다음에 원숭이가 아무렇게나 타자기를 쳤을 때 셰익스피어의 햄릿이 나올 확률인 거예요. 예. 보잉 747을 전부 분해해서 예, 3만 5천 개의 부품을 하늘에 던졌을 때 다 조립이 돼서 떨어질 확률이에요. 예. 그러니까 실수로 잘못해서 굉장히 고등한 기능이 나올 가능성은 적다는 얘기죠. 네. 그게 가능했다면 지구상에 150억 대의 노트북과 PC가 나왔는데 여러분 노트북 중에 한 대는 아, 나 오늘 일 안 할래 라고 말하는 노트북이 한 나왔어야 됩니다. 네. 그게 안 나온 걸로 보아서 아직은 이제 그런 시대가 아닌 거죠. 인공지능 시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안타깝게도 제가 인공지능은
인간의 뇌를 닮아가면서 발전해 왔다고 했는데 지난 50년간 대한민국은 인공지능을 흉내내 왔습니다. 숫자와 언어로 평가하는 것에 집중해 왔고요. 한 줄 세우기에 급급해 왔고 정량 평가를 했고 다른 사람들 머릿속에 똑같은 것들을 어떻게 하면 실수하지 않고 정교하게 넣어줄까, 심지어는 선행이라는 이름으로 어떻게 남들보다 먼저 넣어줄까, 예. 질문을 하고 남들과는 다른 관점에서 문제를 바라보는 걸 독려하고 협력하는 걸 칭찬하고 고무하기보다는 경쟁하고 한 줄 세우기에서 앞에 서고 경쟁의 우위를 점하도록 우리가 교육해 온 것이 현실입니다. 근데 이런 일들은 우리보다 인공지능이 훨씬 더 잘하는 일이 될 거고 인공지능이 우리가 숫자와 언어를 다루는 일의 상당 부분을 우리 대신 해주게 된다면 우리는 그 안에서 그것의 가치를 그 밑에 있는 사회적 의미를 통찰하고 읽어내고 다른 사람들과 공감하면서 협력해서 더 나은 사회적 가치를 만드는 데 힘써야 되는데 그러려면 언어와 수리 중추 외에도 우리 뇌 전체를 골고루 잘 사용하는 성인으로 성숙해져야 되겠죠. 인공지능이 발전해도 절대 인공지능이 이건 뭘 못할 것이다, 인간을 따라오지 못할 것이다, 그런 영역은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그렇지만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는 인공지능처럼 살지 말고 인간성을 회복하는 일, 그런 일이 아닐까 싶고요. 그 인간성을 회복하는 데 여러분들이 뇌에 대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뇌에 대한 공부를 조금 해보시면, 아주 즐기시면 나는 어떤 존재인가, 우리는 어떻게 이렇게 모여서 살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통찰을 얻으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